지문이 확 돌아가고 막 화면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사람 얼굴이 쫙 나오고 용의자 얼굴이 나오고 전과가 쫙 나오고 그런 영화일 뿐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 과학사의 최고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1팀장을 맡고 있는 김희숙 경감입니다. 저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없는데 괜히 떨리는데요. 여기 좀 이상합니다. 이 방 뭐죠? 과학수사 현장 실습실이에요. 살인사건 그대로 우리가 꾸며놓고 실제 현장인 것처럼 전부 다 현장감식 업무를 하는 실습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사실 과학수사라는 거를 TV,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여러 분야가 있죠. 일단 가장 오래된 지문 있죠. 발자국, 혈흔 유전자, 체면 수사, 특정 과학수사, 프로파일러, 화재 감식, 몽타주, 경찰의 또 다른 눈, CCTV 있죠. 많은 시스템들이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학수사도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경감님은 그 중에서 어떤 분야에 가장 자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감식을 하고 있고요. 현장을 가서 지휘하고 같이 또 감식을 하고 있고요. 저의 또 그 전문 분야는 지문이에요. 지문 감정은 제가 38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 과학사로 봤을 때. 네. 지금 경감님 거짓말라고. 연세로 추정해 봤을 때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걸 반론을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저를 젊게 보셨다는 건가요? 저는 그대로 보죠. 저희 부장이가 하는 일이 관측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 원하는 업무를 하면 이런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저희 날씨 때문에 예. 잠깐 어려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날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만약에 살인사건이 외부에서 발생을 했다. 사진 찍고 입증 조치를 하고 유가 채취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날이 덥잖아요. 시신이 늦게 발견되면 부패 냄새 많고 예, 막 그 구덕이 많은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하잖아요. 네네. 우리 사건 현장에는 뭐 다양한 약품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문을 채취를 이제 하고 다른 증거물을 채취를 하는데 막 이 분말이 덕지덕지 묻어서 네, 지물이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증거물들을 거기 현장에서 채취하지 않고 사무실로 가져와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채취를 한다던가 적당한 습도와 온도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잘 되는데 우리 늘 현장은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일하기 좋게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어떤 약품을 개발한다든가 장비를 개발한다든가 충분히 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증거는 채취한다. 들으셨죠?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또 모든 시간에 날씨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 저희에게. 사건을 분석을 하다 보면 그날 날씨가 어떠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사의 그 단서이거든요. 그래서 아, 예, 가끔씩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고 일단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 신원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현장에서 나온 아주 흐릿한 그 지문 하나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1차만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에서 안 나오면 또 해보는 거예요. 다른 약품 이용해서. 그래도 안 되면 3차, 4차까지 해가지고 증거물 하나의 흥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해서 사건을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공소시효가 없어졌잖아요. 15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우리가 수사를 다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도 이제 성능도 더 좋아지고 이제 감정 그 역량도 더 강화되고 그때는 해결 안 됐던 사건들이 지금 미제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지만 발전된 여러 가지 과학수사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지금 안전 범죄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건이 바로바로 해결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뭐 거의 막 97-98%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한국 과학수사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그 전문가들을 그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 파견해서 그 나라의 경찰관들을 교육시키고 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도 좋아요. 우리 과학사 요원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인 거예요. 경찰의 날을 맞아서 과학사대의 최고 전문가를 한번 만나뵀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힘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끝낼까요? 하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예.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웃음) 혹시 예전에 범행을 했는데 나는 아직 안 잡혔다고 마음 놓고 있는 범인들이 있다면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범죄는 없어요. 반드시 잡힙니다.